안녕하세요. 목표단념 원장 소용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발 뒤꿈치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겨울철 되면 이 뒤꿈치가 갈라져서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발, 왼발 다 같이 갈라지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한쪽이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요. 이 발뒤꿈치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은 만약에 왼쪽 뒤꿈치가 갈라진다고 하면 나의 체중 부하가 왼쪽 뒤꿈치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눌리는 왼쪽 뒤꿈치 쪽에 혈행이, 순환이 덜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피가 공급이 덜 되면서 이것이 각질화되고 굳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왼쪽 뒤꿈치가 갈라지는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서 있을 때 왼쪽 뒤꿈치를 들어줘야 됩니다. 왼쪽 뒤꿈치를 들어줘 버리면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가지 않게 됩니다. 첫 번째가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발 뒤꿈치가 갈라지게 되는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주로 바세린이라든지 요즘 보습제 되게 많습니다. 그걸 아무리 발라도 나의 체중 부하가 왼쪽으로 실리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증상이 해결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.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가을, 겨울 되면 이렇게 쩍쩍 눈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리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 있을 때 왼쪽 뒤꿈치가 갈라지면 왼쪽 뒤꿈치에 걸리는 체중 부하를 앞꿈치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. 그래서 왼쪽 뒤꿈치를 반드시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리면서 해결이 되는 거고, 당장 이 뒤꿈치 갈라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첫 번째 양방에서는 주로 바세린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보습을 해주고 바깥에 발라주게 되면 이 갈라지는 것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한방에서는 이 자온고라고 있습니다. 자온고의 성분에 보면 황납이라고 있습니다. 황납은 벌집 성분에서 벌집을 만드는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. 이 황납은 떡이라든지 인절미 같은 경우에 바르고 있으면 떡이 굳어지는 걸 막아줍니다. 자연적인 바세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자온고의 황납 성분을 가지고 바르게 되면 보습이 조금 더 되고 갈라진 것도 약간 치유가 됩니다. 그래서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고생하신다고 하면 약국에도 자온고가 팝니다. 그리고 한의원에서 자온고를 팔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자온고를 쓰시고, 그리고 반드시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됩니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서 있을 때 갈라지는 뒤꿈치를 들어줘서 무게중심이 왼쪽 뒤꿈치나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눌리는 것을 막아주시면 이발 뒤꿈치 갈라지는 부분이 많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